Welcome home, speak. Very well, then take number. Very well. 생명에다 22를 찍다니 미쳤다. 올 생명캐 간다. 올 체력캐 진짜. 자, 그리고 보관함을 조금 챙길까? 무기도 팔 수 있나? 일단 뭐 조금만 더 있다 합시다. 지금 뭐 너무 지루해지니까 저거까지 하면. 이제 보스 느낌 난다. 이제 딱 보니까 세 개인가 뚫었잖아요 지금. 올체하면 무기를 못 끼는 하단 플레이. 아니요, 저는 올체력은 안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올체력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체력을 찍으면 이제 나중엔 체력을 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거 찍죠. 그때 돼서는 이제 스태미너라든지 좀 필요한 거 찍어야겠죠? 다크스토리? 아니 다크스토리인데 다크소울 스토리 보면서 게임하냐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글쎄 이거는 손맛이나 게임맛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어서. 아 내가? 나는 스토리 말고 하드에서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나중에 가면 재밌기 때문에. 솔직히 스토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눈물이나 그런 게 없어서 감동이나 그런 것도 못 받고 별로 막 그렇게 주인공 인생이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아. 근데 뭐 그렇다고 스토리를 쌩 깐다 뭐 그거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유튜브나 방송 진행하니까 그런 건 아니지. 근데 단지 이제 막 뭐 와 미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걸 내가 못해요. 내 성격이 내가 뭐 이렇게 진짜 못 느끼는 게임을. 자 무시하고 갑니다. 딱 보니까 지금 여기야. 여기가 이제 보스 있을 방이야 느낌이. 야 너가 아직도 들고 오냐 그거? 그만 들고 와 임마. 오! 이런? 아, 저 아주머니 계시면 또 오지게 또 에스트병 쓸텐데. 야 이게 뭐하는 데니? 이거 조각이 있을 것 같아 여기. 파편의 조각. 우와 우와 지리는데 하나 찾았다 얘들아. 항아리가 세 명이야. 와 이건 뭐냐 왠지 쇼컨 느낌이다. 이거 뭐야 이거. 구석구석 다녀본 결과 여기 에스트 파편 나오지 않을까 여기? 이 정도면 남을 것 같은데 충분히. 저게 세 마리면 혈은 장난 아닌데. 아 근데 여기 지금 못 깰 것 같은데? 여긴 뭔가 한번 깊이 보자. 엉 귀염이네 귀염이야. 뒤지려고 쥐같은 개새끼들이. 어디서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게 파편이면 좋겠다. 아 뭐니 이 앞 안개 벽 주위 뭐 나오나? 뭐 있지 않을까? 오오오오오오
이런 쥐새끼들이 이거. 제가 그리고 중간에 욕을 하는 건 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쥐, 이런 쥐. 욕을 할 수가 없다. 귀염이네, 귀염이야. 피를 베어 문 반지. 이거 뭐냐? 좋아. 생명이 반지. 출혈 내성을 높인다. 이걸 끼게 되면. 야, 근데 두 개는 못 차? 두 개 차네? 나이스인데. 출혈 내성을 높인다. 이거 되게 좋은 반지네요. 좋은데? 또 뭐 있지 않을까? 여기 누가 어떻게 죽였을까? 이거 분명히 구석에 몰려가지고 막다가 때리다가 크아 꼬락서니 잘했다. 이걸 넘어왔으니까 이걸 넘어온 사람들은 살았을 거다 그거지. 잘했다, 칭찬해주네. 손가락이 몇 개인데 두 개만 차겠냐. 정말 옳은 말이다. 근데 거의 대부분 게임은 반지도 막 한 개밖에 못 차요, 두 개밖에 못 차요. 정말 옳은 말 했다. 그래, 한 10개도 차버려야 돼 솔직히. 강화석 아니냐 저거? 딱 봐도 이거 뛰라고 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야 이 샹.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뭐하는 기술이래. 됐어 됐어,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이거. 잠깐만, 나이스인데 이거.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나이스야, 얘 나이스, 개 나이스야. 핫토플 하나 발견하고요. 더 있네 핫토플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쇼컷입니까? 아하, 여기가 쇼컷 뚫는 데야? 아, 오늘 길 잘 찾네, 괜찮네. 아까 쥐 있던 데가 쇼컷이라고? 이 앞 압령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앞 잔불 유효. 지금 쥐 있는데 내가 쇼컷 못 들고 온 건가? 그러면?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다. 잠깐만. 그니까 쇼컷이 가만 있어봐. 아까 쇼컷이 여기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기 불 폈어요. 이거 불 폈어. 오케이, 여기가 이제 쇼컷인 거지. 여기 뭐 따로 추가적으로 뭐 아이고 쉣. 여기 뭐 따로 뭐 뚫을 필요 없지 지금? 항상 원래 쇼컷 하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야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거 내려놓고 그랬잖아요. 문 열어놓고. 아이 미친, 아이 괜히 또 세이브를 해가지고. 씨, 아우 너무 무식하게 싸웠다 내가. 자, 여기가 왠지 보스전 같은데.
아, 운이 막히여. 우후. 뭐야, 여기. 오, 야, 이거 뭐죠? 뭐야. 야, 누가 이런 거야? 와, 이거 또 뭐야? 와! 야. 야, 이거 템못 먹어, 템못 먹어, 템못 먹어. 템 먹을. 템 먹다 뒤져. 와, 쉣.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의 포인트 이런 데서 날릴 순 없어! 이거 뭐야? 오우, 쉣. 오우, 템 먹기 개 힘들어. 이거 템 한번 먹고 다시 세이브하고 와야겠는데?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오우. 안 돼! 아, 저런데 낚시가 있네. 저런데 낚시가 있어. 와. 진짜. 근데 난 이런 게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아. 어?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다, 나이스. 야, 아싸, 꿀 빨았다, 꿀 빨았어. 꿀 빨았어! 아이씨,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와, 이것도 집, 와, 문을 막고 있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옆에도 있을 텐데. 맞다. 어, 야, 너까지 들어오면 안 되지. 나 지금 그만큼 여유가 없어. 이것도 약간 블러드본 같은 그럴 것 같다. 저 쏘는 자식을 나중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저기까지 가는데 걔좀 몸살이면서 가야 되거든. 블러드본은 그랬어. 어, 그치? 왠지 맨 꼭대기층으로 가면 저 자식 저거 아작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됐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인간적으로 점프키 하나만 만들어주지 뛰지 못하면 점프를 못하게 해놨다는 건좀 진짜 오바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저 타이밍 맞춰서 뛰기 너무 힘들어. 야, 가자! 후! 다행이다. 정이 가셨으면 이길 지나오셨을 텐데 어떻게 온 거지? 무슨 말이지? 아까 쥐? 쥐 있는 게? 그냥 가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죽이면 안 되고 친구를 삼고 오라고? 그런 자식을? 그런 망덕한 놈을? 배역망덕하진 않았지만. 이 여기 꼭대기인가? 저긴가? 일단은 여기 한번 평정합시다. 어? 잠깐만, 여기 보스 같다. 야, 이거 보스 아니야? 그치? 맞네, 보스네. 여기 보스야. 어, 딱 보스야, 보니까. 어, 딱 보니까 보스인데. 여기는 보스 아니고.
그러면 쇼컷을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쇼컷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뒤, 저기 뭐야, 쏜 자식을 죽이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저기서 쐈나? 저 같거든? 저기 위에서 쏜것 같은데? 이거 오른쪽에서 그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스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긴 또안 쏘네 또. 또 신났다. 저 아줌마 신났어 저거. 아이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우, 아파요. 바로 보스 갈까? 씨. 괜히 포션만 하나 썼는데? 어이 뭐야 보스방 들어와 버렸잖아 이거. 어떡한다? 야야야. 에이 모르겠다. 여기 그냥 한번 지나가 보자. 여기 뭐 있는지 궁금해. 아니야 이거 설마? 여기 내가 맨 처음에 왔었던 지역이구나. 뭔지 알겠다. 여기 어딘지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지금 위치다 어딘지 알겠고 됐어. 그냥 이거 바로 갑시다. 여기서 집 한번 들렸다가. 집 한번 들려서 레벨업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쇼컷 있죠? 거기로 가가지고 바로 보스 치는 게 가장 현명해요. 최대한 멘탈 안 날아가게 하려면. Welcome home, Ashen One. Speak then. Very well. Then touch the take not. 오케이. 여러분, 올 체력 갑니다. 저는 제 살에 제 살의 스탯을 찍겠습니다. 제 살의 스탯을 찍겠습니다. 아 잠깐만. 야 그러고 보니까 뼈 조각을 집힌다 이거 있잖아요. 오케이. 됐어. 이걸 집히게 되면 그 조각을 얻게 돼서 에스트의 조각을 얻게 돼서 어허. 강할 수 있나? 에스 파편이 안 되네. 이건 뭐야? 이건 그냥 플러스 1로 나오고 그냥 6개로 치는 건가? 이거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네. 태우는 건 영구적이지 않는 거야, 설마? 에스트병 치료를 늘려주는 거라고? 병수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참, 이래서 진짜 초반이 어려운 것 같아. 점점 쉬워지잖아, 게임이. 물론, 지옥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 체력 3개 들고 1탄 튜토리얼 깰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아, 진짜? 이거는 물량 회복량이 저거야? 퍼센트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진짜 어려운 게임이네요. 아, 이거 왜안 온라이터야? 야, 나와! 이 자식들아, 나와!
야, 다 나와. 어, 뚫고 간다, 이씨. 쇼컷으로 뚫고 간다, 이 자식들아. 됐어, 됐어. 조화문이 간다, 이 자식들아. 됐어, 보스 간다. 어, 포인트 천밖에 없는데, 뭐. 이런데 뭐 추가적으로 마법사 안 나온